안녕하세요, 봄마마입니다. 7월달에 새로운 이벤트는 설빙 팥빙수 10분께 드립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팥빙수 쿠폰 10분께 드립니다. 8월 1일날 발표를 할 거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오늘은 제가 임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사건 번호 2020 타경 4034. 예, 물건번호 2번이고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청계리 산 277번지입니다. 자, 매각기일은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10시 경매 3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물건은 지금 임야예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매각을 하는 건데요. 자, 토지 면적이 4,000평이에요. 예, 4,019평이에요. 4,000평인데, 임야니까 이제 산이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예, 좀 얕은 산이에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감정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837만 2천원이에요. 예, 1,000만원도 안 하는 4,000평을 800만원에 지금 신권으로 나온 물건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신권으로 나온 따끈따끈한 물건, 놓치면 안 되는 물건, 이런 거는 보통 신권은 딱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보시고 빨리 현장 가셔서 임장하시고 마음에 들면 바로 진행하셔야 되는 신권은, 그래서 이런 거는 꾼들만 보는 거야.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못 봐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막 두 번, 세 번 유찰돼가지고 막 이렇게 금액이 저렴하면은 그때서야 보신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때는 늦었어요. 왜냐면 이런 물건은 다 신권에 낙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권에 꼭 보셔야 된다. 예, 제가 꼭 날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입찰 보증금 10%는 얼마예요? 837,207원이에요. 예, 그러면 현찰로 그냥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예. 금액이 크면은 이제 수표를 하셔야 되는데, 금액이 작으면은 지금 5만원짜리 하고 해서 뭐 하시면 뭐 봉투가 요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10%. 자, 원칙은 수표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현찰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물건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완도에 있는 건데, 여기 뭐 보니까 약간 돌산이에요. 석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여기도 지금 물건 번호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진이 여러 개니까 혼합이 돼 있단 말이죠. 혼합이. 근데 약간 여기가 돌산이에요. 돌산. 네. 그래서 이게 경사는 되게 완만하거든요. 예, 완만한데 돌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이제 현장을 가보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800만 원이면 사실 내가 어디 여행 한번 안 가고 명품 핸드백 하나 안 사면 돼. 예, 명품 가방 하나 안 사고 차라리 나는 땅을 갖겠어. 예, 그쵸? 좋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예, 토지는 가격이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두시면 괜찮아요. 물론 명품백도 가격이, 예, 내려가지 않는다고 다 명품백을 재테크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 내 땅을 갖고 계시면 너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예, 자, 이 물건도 보시면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지금 1번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하면은, 잠깐만요. 예, 1번 물건도 같은 이제 옆에 있는 건데, 얘는 이제 땅이 몇 평이나 돼요? 예, 17,670평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3,600만 원이에요. 바로 이제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이죠, 뭐. 그쵸? 여기는 산 16번지니까. 그래서 1번과 2번 둘 중에 선택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1번보다는 2번이 좀 가격이 800만 원대라서 저렴하니까, 예, 4,000평이나 되니까 이것도요. 예, 요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라도 근처에, 완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 물건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물건에 우리가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고, 위성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지도를 보면은 바로 여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스카이뷰가 여기를 지금 표시하고 있죠. 주변에는, 예, 야, 주변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여기서 보면은 바다가 바로 내려 보일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이제 길이 좀 없어서 뭐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야, 여기 이렇게, 그죠? 강으로 탁 이렇게 계곡으로 이어져 가지고 바다로 딱 이어집니다. 지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표시예요. 이렇게. 예,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요렇게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물건을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그냥 사두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가셔서 한번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 한번 가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진행하실 분들은 복마마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본인이 혼자 하실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